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 유튜브를 거의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을까요? 습도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. 습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기타에 있어서 습도 관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 더 찍는 건 당연히 습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기타, 이 드레드노 주니어는 저희가 한 3주 전에 실제로 한 손님에게 팔았던 모델입니다. 근데 이분이 일주일 뒤에 이 기타를 가져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주일 만에 뭐 줄을 교체하시려고 가져오셨나 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상판에 여기랑 여기 가운데 부분이 갈라져서 가져오신 겁니다. 불과 일주일 만에 갈라져서 가져오신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랑 계속 이야기를 해봤어요. 어떻게 이 기타를 보관하셨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.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 나름대로는 습도 관리를 하셨더라고요. 조그만 방에 이제 수건 빨아서 몇 개 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습도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갈라져서 가져오셨습니다. 이렇게 상판이 갈라지고 나서 습도계를 갖고 그 방에 가서 재보니까 수건 같은 걸 널어놨는데도 20% 정도가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기타를 받아서 이제 저희는 매장을 다 습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습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걸어놨습니다. 걸어놓고 보니까 3일 만에 그 갈라졌던 틈이 안 보일 만큼 붙었더라고요. 확실히 이 기타가 좀 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. 여기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겨울의 습도는 많이 낮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기타를 보관하기 적당한 습도는 저희가 보통 한 40에서 50%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타의 변형이나 문제는 빠르게 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제 방에 가습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10%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되게 많았는데요.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며칠 만에 기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, 나 나름대로 습도 관리를 하고 있다 하셔도 기타에 적당한 습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제 수건 같은 걸 널어놓고 뭐 혹은 뭐 빨래를 널어놓고 해서 40에서 50% 정도가 되면 아주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래의 양의 문제이겠거나 아니면 그냥 가습용품 하나 껴놓고 아,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사실 습도계가 있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적정하게 습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겨울철을 보내셔야 쓰고 있는 기타가 문제없이 잘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습도 관리를 계속 강조하고 뭔가 습도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건 기타를 팔 생각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얼마짜리 기타가 됐든 그분에게는 그래도 큰 결단을 해서 구입한 그런 기타일 텐데 그런 기타들을 오랫동안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습도 관리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잘 관리해 주셔서 기타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